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또 밀렸는데 일단 헤드라인들 나오고 보니까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부과, 이게 좀 부담했던 모양이죠. 가장 크죠. 네. 그게 가장 컸고요.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순순히 수긍을 하고 가시는지요?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 그게 좀 많이 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기 시작했고요. 그 뒤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은 뭐 이어져 왔죠. 크게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계속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.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반도체도 마찬가지고. 대신에 이제 장 후반에 잠깐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낙폭도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, 이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하고 EU하고 소고기 관련된 협상을 좀 맺으면서 그 낙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이 좀 이어졌고, 장 막판에 그 관련된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. 물론 이제 협상은 그 전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타결이 됐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좀 반등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잘 봤었던 건 뭐였냐면, 미국과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? 네.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.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 전망은 뭐였냐면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는 조금은 나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좀 있었죠.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, 시장은 예상보다도 좋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. 거기다가 또 임금 상승 압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걸로 통해서 이 경제지표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됐고,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중국 관세 발효 이후에 갑자기 바뀝니다. 9월달 금리 인하율이 원래 40%에서 100%로 바뀌죠.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. 그렇지만 그건 뭐 경기가 둔화 때문에 나쁜 거라서 이제 그게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락 요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. 중국 외교부가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야, 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좀 격하진 반응을 보여요. 그러니까 그 미국이 관세를 통과한다라면 중국은 뭐 전반적으로 핵심 및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.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죠. 그러니까 그 뒤로 인민일보나 신화통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미국 그 일본 아니 중국의 그 국영 통신들 같은 경우는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격양된 반응들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, 야,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당연히 9월 1일 날 관세 발효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거 25%로 또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죠. 그다음에 과거에 그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본다면 과거하고 좀 약간의 양상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실적 시즌 딱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내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4월 한 첫째 둘째 주 정도부터 실적 발표가 하고, 그게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 그게 1분기 실적 발표고,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8월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이제 뭐 한 30, 40% 정도 하는 건데, 보통 이 기간 동안에 한 3% 정도가 처음보다도 더 위로 올라오거든요. 서프라이즈율이 높기 때문에.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서프라이즈율이 80%부터 79, 78, 76까지 떨어집니다. 그리고 기업이익 자체가 S&P 500 기업들의 기업이익 자체가 그 지난 초창기에 3.3% 정도 YOY로 3% 정도 그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뭐 1.9%로 마이너스 1.9%로 늘어났다가 다시 2.6%로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거를 보면 YOY로 1% 마이너스,
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아마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뭐 중소형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이긴 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, 지금은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두 개 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기업 이익 자체가 마이너스다. YOY로. 그다음에 3분기는 또 어떠냐? 3분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1.4% 2%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YOY로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가 2,500달러에 대한 25%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이 3,25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10% 더 나아가서 나중에 25%까지 늘려버리면 그 거기에 대한 피해 자체가 과연 누가 받을 거냐?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중국이 한 0.8% GDP 성장률에서 0.8% 빠지고 뭐 0.8% 내외,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가 0.3% 4% 정도 내외에 빠질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들이 그거거든요. 이게 점유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피해를 볼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거죠. 과연 이제 중국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가격을 인하시켜 가지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냐, 또는 그대로 발표 보내면서 그 미국 쪽에서 관세율을 올리고 그거를 기업이라든지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거냐, 이 문제가 좀 걸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죠.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. 과거에도 무디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거는 뭐였냐면 그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더 진행을 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그 다음에 고용이 계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미국의 경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그거는 트럼프의 재선 과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득실을 우리가 잘 모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에 질의를 해보면 알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게 니들한테 유리하냐. 근데 빨리 끝내는 게 좋죠. 일단은 경제 개선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말처럼 이게 그냥 뭐 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지는 않거든요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써놓긴 했는데 그쵸?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습니다. 근데 시나리오를 좀 쓰긴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. 3,250달러에 대한 뭐 관세 발효를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 보면 7월 25일까지가 얘네들 공청회 기간이었거든요. 근데 공청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트럼프가 9월 1일 날 관세 발효를 발표를 한 거죠.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한 거고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. 예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칭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5월 초에 합의했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중국에서 용인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베이다이어 회의 끝났으니까 이번 주 정도부터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식의 지난번에 시진핑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용인을 했었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면 뭐 미국이야 당연히 이거는 발효율을 연기를 하겠죠. 그 다음에 9월 초에 관련된 내용들을 협상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시나리오는 이거예요. 일부분은 용인을 한다라고 쳤을 때 뭐 미국이 9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발효를 연기를 한다라면 뭐 그 다음에 9월 초 협상을 통해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합의를 발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격화된 반응을 보여버리면 9월 초에 협상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돼버리면 11월 달에 아펙 정상회담이 칠레에서 열리는데요.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좀 있어요. 11월 달까지는 시장은 별로 안 좋죠. 그렇게 돼버리면. 너무 긴데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당히 조금은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
그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 정부의 대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중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일본 이슈 때문에 막 우리나라 빠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일본 이슈는 영향 없습니다. 골드만삭스나 해외 IB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뭐 국가 정부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들 자료들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영향이 크지 않다. 다만 이제 장기화된다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일부 품목 제외하면 대부분의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요일날 하락은 그 이슈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